얘를 풀어서 쓸 거면 A 더하기 B는 1-C죠, 여기서. 그러니까 1-C, 두 번째는 1-A, 1-B인데, 얘를 전개를 하면, 1을 X처럼 생각을 하고, A, B, C를 상수항, 각각의 1차 상수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1의 3승,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1의 1승 빼기 ABC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 빼기 합은 1이고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8이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ABC를 세 근으로 하는 A 밑에다 적어도 되겠다. A랑 B랑 C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X-A의 X-B의 X-C인데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적어보면 X의 3승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X 되고 그 다음에 빼기, 제곱이 되고, 10에 x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는 형태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얘를 fx로. 그러면, 문제는 뭐를 물어보는 것 같아? 얘랑 얘가 같은 fx인데. 그래서 f에 1 하면, 이 결과가 얘랑 같죠? 생각의 방향이, 식을 뭐요 얘를 나타내는 거군 해서 이를 대입을 하든 아니면 얘를 전개를 해서 표현하든